여기는 M 카운트 다운이에요. 저희가 엔카에서 정글 첫 방송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방송 무대를 M 카운트 다운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글뿐만 아니라 뭐 있죠? 지금 저희 뭘 입고 있나요? 교복을 입었잖아요. 제가 칠드럼 무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되게 반짝반짝 블링블링 했었는데 그래도 학생이니까 눈에서 펄은 좀 이렇게 떼려고 좀 순수한 모습으로 왔어요. 이거 펄 아니에요? 이거 펄 아니고 네, 원래 송이가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네, 제가 살이 원래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여기 원래 초롱거려요. 네. 송이야 준비하러 가자. 저희 준비하고 올게요. 이따 봐요. 안녕. 계세요. 여러분, 제 셀카 각도예요. 이게 제 셀카 그 시그니처 포즈랄까? 아 맞다, 저 머리 칭찬 되게 많이 받았어요. 레드 잘 어울린다고. 어? 자몽? 저 앞으로 자몽이라 불러도 돼요. 이 영상을 본 후부터는 곰 말고 저보고 자몽이라 불러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번에 되게 상큼해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귀엽죠? 카메라 전화! 귀? 네, 나의 모습이 귀엽게 V 여기 어떤 현장인지 또 설명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심영 언니하고 제가 짱 안무 버전으로 칠드런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이런 날이 빨리 올지 몰랐는데 오게 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암소영 너 시계를 보는 느낌. 따단 따단. 제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다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했어요. 뭐가 볼 다 승은이가 했어요. 솔직히 다 같이 했어요. 정말 정말 다 같이 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나 뭐하는지 알고 싶었어. 리허설 끝나고 와서 김치 만든 밥도 먹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놔야겠거든. 오늘은 무슨 데이게요? 오늘은 로스 데이. 이거 오늘이 무슨 데이예요? 바로 로스 데이예요.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제 거고 반딧불에게 줄 선물은 나지. 내 밭을 터나게 아! 아! 내 밭을 터나게. 드디어 끝났다. 그냥 정글에 호랑이 다섯 마리 아니야. 아 사실 너무 떨렸거든요 저는 진짜로. 오늘 세트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밴디트 하면 잘했다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어? 하나 둘 셋 밴디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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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들켰다! 들켰어! 오늘 여기 끝에 하트 붙였어요.
잔디풀이 그리고 사전 녹화 때 뭐가 들어가도 눈물이 나. 이거 진짜 눈물 삼기 위해 정그 멋있게 무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지 땡큐. 반딧불들 소리 질러. 매야 매야. 저 심승은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오 예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주 금발의 미녀예요. 우리 반딧불들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원래 사전 녹화의 묘미잖아요. 반딧불들 이렇게 앞에 있고 저번에는 그때 기억나나? 그 마이크로 막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찍고 오겠습니다. 어제 모니터링 했는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마치 스누미님이 일단 아기 외웅이 같았고요. 외웅이 그 자체였어요. 완전 야옹이. 심영이는 진짜 새로운 도도새. 도도하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송미 언니는 그냥 멋있어요. 처음에 딱 똑같은 모습 하는데 거기서 진짜 너무 멋있어요. 좋아해 왕성. 그 이영 언니는 그 존재 자체가 힙한데 와우 거의 마술사. 특히 이지 저는 뭐 무대 위의 모든 모먼트가 레전드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 네네. 어제 저 이 파트가 좋았다고요. 아 저는 여기서 귀여운데 근데 언니도 아, 있어요. 어 언니도 있어. 그럼 난 이렇게 퇴장을 어떻게? 허랫분? 언제는 호랑이라고 하면서 버터플라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반딧불이요. 아 그래요? 반딧불에도. 그럼 저는 반딧불. 최종 의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제 이거 입고 컴백 인터뷰도 하는데요. 거기서 저는 반딧불에게 인사의 말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아 우리 반딧불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진심이랍니다. 이거 칠드런 때 입는 의상이에요. 근데 칠드런 무대 너무 좋아요. 맨날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정글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저 무대 보면서 엄청 소름 돋았어요. 우리 밴드 멤버들 너무 이쁘고 잘하고 멋있고 다 해줬고 그래서 이 모습 1회에도 똑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오. 인기가 여기서 봐요. 네, 연이 먼저 해주면 될 거예요. 승은이 그 개인기 있잖아요. 그거 느끼한 거죠. 라리르라라 랄라렐리 오 랄리렐 삐리삐리 나는 저기 온 우주와 온 우주와 나의 눈꼬리가 맞다 보니까 멋있는 머리를 위해서면 이 정도는 견뎌줘야 하는 법. 제가 다 오늘 1분도 안 잤거든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도. 눈이 안 감겨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멋진 머리가 탄생을 하면은 이것쯤은 버텨야죠. 오! 바닥에 밴리트 있어. 밴디트 오늘 인기가요. 사전 녹화 화이팅. 제발 풀리질 않길 기도하면서 춤을 추겠습니다. 다 녹화. I got a ponytail. I got a ponytail. 오늘도 승훈이의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아주 잘했어요. 바빠 나눠서 하자. 나중에 공개되는.
아이돌 라디오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이프릴 선배님의 나라리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흑과예요. 오늘 칠드런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우리 반딧불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다음 주도 열심히 방송할 거거든요. 칠드런은 못 보여드리지만 그만큼 정글의 에너지를 두 배를 더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어제 이어서도 사실 제가 털렸어요. 쌤이 고민하셨거든요. 삐짱, 대모랑 실제 뭘까? 퍼포먼스팀이니까 퍼포먼스로다가 오! 진짜 심하는데? 대박이야? 대박이야? 몇 개월 됐어요? 제가 한 5살 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약자. 쟤들은 염색했어. 핑크색으로. 인기가요?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신영이 너도 너무 예뻤다. 켜봐라. 너무 예뻤다. 여기서 신영이 너무 예뻤다. 너무 예뻤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그걸로 다시 기다려주세요.